지인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.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권재찬은 재작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고 시신 6일을 도와준 지인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